2020년, 21년도에 양띠 상반기 네. 운세를 보겠습니다. 네. 우와! 백미암입니다. 네. 우리 양띠들은 전반적으로 신축년에 지간에서 충이 들어와 있어서 좀 사람과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일하는 데서 충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그런 게 있어요. 네. 그래서 올 한 해는 그만치 또 분주하고 바쁘게 또 움직이실 수도 있습니다. 4월에는 멀리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. 풍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소소한 경제 속에서 우리가 이득이 좀 따라오니까 투자나 뭐 경제, 만약 경매나 뭐 주식 이런 거 이득이 따라온다고 그래서 그런데 손대시면 큰 손실 옵니다. 그리고 사람도 많이 주변에 끌어요. 끌다 보니까 구설도 좀 따라요. 그래서 처신을 잘해야 된다. 말도 잘해야 되겠지만 행동도 중요하다. 이렇게 보겠습니다. 또 5월 볼게요. 5월에는 이사나 어떤 변동, 변화수를 갖는 해입니다. 그래서 본인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나 어떤 추진하시려고 했다. 5월에 하셔야 돼요. 지금 5월. 이 적게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. 그러고 집안에 경사도 생기고 좋은 일도 들어오고 합니다. 베스트네요. 그렇게 볼 수도 있죠. 어떤 이동운수를 놔도 좋은 일이고 변화 갖는 것도 굉장히 큰 운으로 들어오는 달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. 좋고 문제는 하나 바쁘신 만큼 건강, 질병 조심하셔야 돼요.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. 각별히요? 네. 6월달 볼게요. 6월에는 이동 변동 놓으시면 안 돼요. 문서 운이 들어오지만 그 문서 운이 보류 미려야 돼요. 보류하셔야 됩니다. 왜냐면 이달에는 날 치거든요. 가까운 주변에 누가 됐든 사람이 나한테 배신을 때릴 수도 있고 상처를 입히는 달이기도 해요. 그래서 자금의 흐름이 뭐 어떤 금전적인 이런 것들이 원활하다고 하시더라도 안 됩니다. 이달에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 또 살펴보고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달이기 때문에 문서상의 어떤 그런 것들은 80%는 하지 마라. 변동수, 이동수를 놓으시고 싶다면 지나간 5월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. 7월달 볼게요. 초순과 중순에는 어떤 일이 잘 진행되는 것 같고 만족도 하게 되고 막 그렇습니다. 근데 금전운이 어떤 것들이 조금 막히듯이 그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처지일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어떤 일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이나 벌린 일에서는 조금 한 테프 한숨 쉬고 넘어가자. 우리 잠깐 앉았다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과 동시에 옆에 계시는 배우자나 이성 간의 사람한테도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. 7월에는 투덕투덕 금전도 투덕투덕하고 일도 그렇게 투덕투덕한데 사람도 투덕투덕해요. 그러다 보면 또 안 좋은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세심하게 신경을 써줘라. 말이든 행동이든 늘 잘해야 됩니다.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늘 잘해야 됩니다. 네. 지금까지 다 양띠 상반기 운세를 백미암에서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